버스를 걸어 댕기는 오신의 가족이 요즘 계속 차를 타고 댕기고 있습니다. 매주 월요일에 비가 왔기 때문이죠. 지난번 오신의 커스커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일주일에 무려 20만 명이 봐주셨고요. 약 250명의 구독자님들이 새롭게 가족이 되셨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보세요. 야, 빨리 담아. 빨리 담아. 우리 집 두 딸이 경제관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, 지금? 15만 원. 저는 15만 원이요. 무려 40만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했었죠. 오늘은 이 따님들 경제관념을 좀 세워주려고 합니다. 10만 원씩 줄게. 자, 10만 원. 각자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요. 오늘은 미션이 있어. 이 10만 원 범위에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거를 사.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.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. 단 오차범위 천 원입니다. 10만 천 원을 넘기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. 9만 9천 원이 안 되면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임입니다. 그러니까 이하도 안 되고 이상도 안 되고 9만 9천 100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? 아니 근데 이게 그렇지. 어려운 게요. 여기는 막 90원, 70원 이렇게 막 다 끝나는데 그럼 핸드폰에다 적으면 되네. 핸드폰으로 계산해서. 아 그거는 안 돼. 아 어쩐지 아까 핸드폰 달라 그래서 저기 가방 안에다 넣었더니 빡빡하네. 여러분들 저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녀석들 아주 머리 굴리느라고 엄청 힘들어합니다. 오늘 재밌습니다.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? 59,870원인데 여기 별표를 쳐놨어요. 저희 야매주부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? 별표는 다시는 안 들어오는 제품으로 떠리로 파는 마지막 상품이다. 이런 경우는 70원으로 끝나죠. 벌써부터 이렇게 패딩을 별표 쳐놨대? 어 근데 이거 이쁘죠? 디케이가 아니에요? 네, 디케이가 아니에요. 왜 안 들어오나 이게? 어 나타샤 이거 러시아에 없어? 아, 러시아에서는 너무 추워서.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한이 머리가 이랬었는데요. 한 주 사이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았는지 머리 색깔이가 러시아 나타샤 느낌입니다. 러시아 나타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머리가 왜 그래요? 미용실 분명 원장님이 아주 실력 있는 분이시거든요. 욕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? 욕하셨잖아요.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이래 봬도 순하거든요. 물지 않아요. 네. 어 근데 이거 이쁘죠? 이거 지난주 같았으면 바로 카트에 넣었을 텐데 군말 않고 벗는 거 보셨죠? 면 반팔 티래요. 오 색깔이. 색깔. 오 누가 하나 빼갔어. 이거 엄청 왔어. 아니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. 근데 누가 댓글에다가 언어 순환 좀 하라고 뭐라 하셨더라고. 그분 혹시 몰상식? 여기 여자 것도 있어요. 여자 거 색깔 흰색. 여자 아이 팬티와 남자 아이 팬티 너무나 예쁩니다. 귀여워요. 제가 갖고 싶어. 요건 나도 입고 싶네. 여기 다 나이별로 있네. 좀 21,990원인데 4,000원 할인해서 17,990원. 아니 이렇게 후드티는 얇으면 안 돼. 여러분들 후드티 구매할 때 알아두셔야 할 사항. 후드티는 무조건 두툼해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. 얇은 후드티 없어 보입니다. 590원입니다. 이 색깔이 이쁘네. 이 색깔도 있고요. 이분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다. 이게 롤링이래요. 이렇게 접는 건가 봐. 이렇게. 5,000원 할인해서 54,900원. 여기 캠핑 가면 좋겠죠? 38,990원인데요. 4,000원 할인해서 34,990원이래. 이 의자. 여기는 팔걸이가 따로 없어.
마스카에 들어온 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. 구매한 상품이 한 개도 없습니다. 어찌나 신중한지 이러다가 한 개도 안 사려나 봐요. 가격이 뭔지 이거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. 가격이 없어요? 저기서만 쓰거든요. 쇼파에서만. 이거는 그냥 아빠가 사주는 걸로. 맞아. 왜냐면 우리가 계산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맞아. 가격표가 없어. 맞아요. 하필이면 중요한 때에 가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. 뭐 어쩌겠습니까? 그냥 허락을 했죠. 오케이. 헐. 아! 얘 또 달라. 이 녀석들 작전에 내가 말리는 걸까요? 아빠가 좋아하는 모자다. 이런 모자 필요해요. 골프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화장납니다. 28,990원이라는 색깔도 이쁘네요. 네이비랑 화이트 있고 블랙도 있어요. 이런 상품은 딱 이때만 살 수 있는 거잖아. 보통 안 들어오잖아, 코스트코에. 오늘은 잘 안 사시네요. 제가 원래 근데 이런 걸 잘 안 좋아해. 아, 그래요? 네. 박스테이프 3,000원 할인 12,990원. 12개 들었대요. 아, 근데 이게 저도 항상 보기만 했지. 아, 늘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안 들어오고 그러고요. 플라스틱 버틀이라 써 있어요. 그러네. 플라스틱. 모양만 그렇긴 한 거예요. 모양을 아주 디자인에 돈을 아주 많이 들였어요. 일단 이걸 사겠습니다. 제가 늘 째려보고서 못 샀는데요. 이게 안 들어올까 봐 사야겠어요. 오늘 너무 안 사시는 것 같아요. 살려고요, 이거는. 오랫동안 째려봤었어요, 얘는. 제가 LG 너무 좋아해요. LG에서 제발 광고 하나만 들어오면. 65형은 45만원 할인하고 77형은 90만원. 오늘부터네 딱. 와. 그냥 펜 같은 거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. 이렇게 마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. 그럼 여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예요. 아, 5단계, 4단계 다 한다. 아기를 키울 때는 언제나 일회용 기저귀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죠. 그래서 늘 챙겨놓고 있어야 마치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 부자놀이 한번 해보시죠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이것만 먹어봤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웃음 나오는 맛있는 맛있음. 근데 웃으면 안 돼, 절대. 맞아. 이빨에 다 껴있거든. 1,500원 할인해서 8,790원입니다. 이거 사실 거예요? 이거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? 나중에 먹을까? 빨리 담아. 너 우리 이거 10만 원도 못 채우잖아? 그럼 어쨌든 너가 결제해야 돼. 빨리 사세요. 부천 쌀밥 네가 좋아하는 거네. 하얀 밥. 10만 원 못 채우면 돈 내야 돼요. 나는 그냥 아예 안 살까 봐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. 너 계산하고 있어? 이거 얼마야? 이게 만 얼마였고 이게... 여러분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시죠? 16,000원이었던가 저거 핸드소비? 16,000원? 그럼 16,000원 더하기 18,000원이요? 얼마예요? 몰라요. 이건 얼마야? 잠깐만요. 얼마야? 아, 나 10만 원까지 필요 없는데 오늘따라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네. 거의 9,000원인데? 9,000원이고 얘가 만 아까 7,000원이었어요? 15,000원 아니야? 14,900원? 얘가 16,000원이었던 정도. 사, 너 콜라 좋아하잖아. 좋아하는데 이제 끊을래요. 2,000원 할인해서 17,990원. 사세요. 그래서 저 좀만 주세요. 너 이런 거 안 먹잖아. 네? 콜라 대신에 먹을게요. 근데 코스트코 거에서는 안 살라고요. 왜요? 아, 계산이 어려워요. 약간 환타보다는 좀 라이트하면서 그 향만 나. 덜 달아, 환타에 비해서. 좀 더, 좀 고급스러운 오렌지. 탄산. 탄산.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? 하나도 안 살 수가 있어요. 안 쓰지, 안 하겠다, 이거지. 아니, 그거 아니라 그냥 입맛이 없네, 갑자기. 대충 얼마예요, 계산? 지금까지. 정확해야 돼요. 이게 오차범위가 1,000원이기 때문에. 5만원? 내가 뭘 살려고 했다가 안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거 3개예요, 아직도? 응. 그래요? 지금 한 4만 원 쓴 것 같거든요.
고맙게 돼요. 어서 오시면 안 돼요. 저의 첫 픽입니다. 첫 번째. 네. 어, 다행히 가격이 붙어 있어. 와우. 어, 나 양념치킨. 이거 하나만 사자. 연어랑 같이 먹자. 이거 먹자. 먹어야겠다. 얘는 이거 계산이 다 나오는데? 저 똑똑하죠. 이 완탕이 유명하거든요, CP가. 4팩 들었어. 이게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. 통새우 완탕. 아닐 거예요.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. 이런 모습 참 낯설지만 참 보기 좋습니다. 3만원, 4만원, 150원, 1500원. 5만원. 정신 차려. 자숙 기간을 갖고 있는 자숙 새우입니다. 샐러드나 볶음밥 할 때 하는 그런 빨간 새우인 것 같고요. 12일까지 할인합니다. 잠깐만요. 아니, 그냥 넣어놓고 내가 안 산 척 하려고 그랬죠. 내가 지금 9만, 4만 8천 원 정도. 그거 맛있겠다. 6만 원. 지금 6만 원 썼어요. 그래? 나 6만 7천 원 썼는데. 아, 근데 이거 안 찍어. 이게 자꾸 찍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. 1,990원이래요. 맛있어 보인다, 근데. 얘는 됐다 커 보이는데? 우와, 진짜 커! 어, 이거 만져봐. 튀기 두고. 먹어볼까? 햄버거야? 먹어봐야 되나? 어머. 뭐야, 왜 이렇게. 나중에 먹어요. 다 아는 맛이야.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김치 치즈 주먹밥이라는데? 이거 한번 리뷰해보려고. 9,990원. 만원이네, 만원. 잠깐만, 나 아까 얼마라 그랬어? 이렇게 자꾸 숫자 얘기하면 안 돼요. 이 룰을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, 룰을. 아, 이거 자꾸 헷갈리네. 잠깐만, 나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? 기억이 안 나. 얼마라고 그랬지? 다시 생각해봐. 이거 얼마였어, 이거? 아, 몰라. 아, 아빠 너무 빡빡한 것 같아. 지금 한 근데 7만 2천 원 정도, 7만 4천 원 썼을 것 같은데? 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런닝맨 촬영하는 것 같죠? 돌대가리들은 항상 발과 손이 바쁘죠. 아, 왜 또 490원으로 떨어지고 난리야. 여기 돌대가리 1인분 추가요. 5만 9천 원 정도 쓴 것 같네요. 아닌 것 같은데? 구독하셨나요? 당연하지. 난 아직 여유가 많은 것 같아. 이 아가씨 지금 여유 부려도 되는 군번인가요? 여러분들께서도 계산해보셨나요? 저는 왠지 이걸 사면 가격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비오트입니다. 요거트 사야 되거든. 7천, 아 잠깐만, 7,390원짜리를 사면 지금 얼마가 남았을까요? 아빠 근데 우리 계란 없는데 계란 어떡해요? 거의 이제 9만원 정도 남았어요. 네. 만원 정도 남았는데?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? 둘째 주한이가 이길까요? 첫째 혜민이가 이길까요? 지금 주한이는 8,000원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8,000원짜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. 식빵이 안 필요한데요, 지금. 식빵도 우리는 먹어요, 아빠가 먹어요.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걸 딱 안 샀어야 됐던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겠지? 얼마야? 8,490원. 어... 왠지 될 것 같아. 먼저 첫째가 구매한 상품들을 계산해 봅니다.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잘 자르세요. 우와,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10만 50원. 우와,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, 지금 다시 꺼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나 딱 맞았어. 어,
아닌 것 같아요. 다시 꺼내보니까. 불안해진 주환이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? 우리가 코스코에 가면 예산도 정하지 않고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카트에 넣는 습관이 있죠. 15,710원. 뭘 더 산 거야? 아니 아까 계란을 넣어서 그래. 아... 그러다 보니 훅 하면 30만원, 훅 하면 50만원. 그리고 코스코를 탓합니다. 오늘처럼 한정 금액을 정하고 구매하면 좀 더 신중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. 아 좋다. 이렇게 많이 사고 아 이거 재밌네. 안 재밌어요. 저 오늘 분이 마지막 영상입니다. 다들 감사했고요. 해드리고 봐. 이거 어때? 나 안 먹었어. 맛있어. 그렇게 안 매운데? 맛있어. 매콤해. 이거. 와. 이번에 언니가 조금 머리를 잘 썼어. 역시 보니까 한 잔에 커피 싫어? 애기가 커피를 못 마셔 그지. 커피 한잔 하세요. 응. 아우 진하다. 너무 맛있다 이거.